진짜 토트넘이 딱 그거네요. 전반은 확실히 이겨놓고 후... 어? 어 넣었다. 넣었어 방금 다시 넣었어. 실책 뚫고 넣었어요. 4대 0? 세트피스 상황에서 도전할까요? 루카스가 차네요. 손흥민! 득점아! 야 저걸 찬다고? 저걸 넣는다고? 미친... 야 이게 된다고요? 야... 손흥민 득점왕 이걸 라이브로 보네요. 봐봐요 저 끝에서 저기서 그냥 바로 차버려. 저게 들어가. 여러분 재밌게 봤죠? 지금 여기 내가 요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인중에 좀 이것저것 좀 뭐 뾰루지 나가지고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해냈어요. 물론 이제 단독은 아니어서 안타깝긴 한데 자 그래도 대한민국이랑 이집트 선수예요. 아시아랑 아프리카 유럽 남미 선수가 아니고 제3대륙 선수에서 공동 득점왕이 나왔어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초로 있는 일이죠.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 랭킹에 오른 건 처음이고 공동이긴 해도 그래도 진짜 대단한 기록이에요. 앞으로 다음 시즌에 근데 변수가 있어요. 다음 시즌은 아마 정상급 선수들이 다들 변수가 있잖아요. 다음 시즌에는 시즌 중간에 월드컵이 있잖아. 월드컵이 있어서 선수들이 아무래도 시즌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 보면 지금 잠깐만 이걸 꺼볼게요. 네이버는 지금 아예 그냥 손흥민 선수로 이 배경을 네이버 스포츠 도배를 해놨어요. 다음 스포츠는 경기 끝나는 순간 서버가 다운됐더라.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 손흥민 선수 23번째 골 들어갈 때 방송에서 난리 쳤잖아요. 진짜 손흥민 선수가 해냈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 후반전에 두 골을 넣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전반에는 팀이 이기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팀이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내서 결국은 두 골을 추가를 했어요. 아시아 최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1992년 출범 이래 대한민국이 드디어 12번째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여기 이름을 올리네. 근데 리버풀도 지금 마지막 날까지 그것도 대단해요. 최종 순위가 결국 1위 됐어요. 여기 골득실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결국 93점 92점 승점 1점 차로 결정이 났고요. 토트넘은 마지막 날에 비교도 사실 득실 차에서 앞섰기 때문에 4위였어요. 아예 확실하게 5대0으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만들어주면서 이게 손흥민 선수를 위한 날을 만들었죠. 맨유랑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오늘 둘 다 졌어요. 둘 다 지게 되면서 그대로 순위가 유지되면서 원래는 5위까지가 유로파리그 티켓인데 FA컵을 리버풀이랑 첼시가 결승을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 유로파리그 티켓이 맨유한테 왔어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이번에 그래도 유로파리그에서 선전을 했었지만 안타깝게 다음 시즌은 컨퍼런스 리그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개인 순위에서 살라가 13도움을 했기 때문에 그 공격 포인트 도합 36점으로 1위예요. 아무래도 이제 도움 숫자에서 차이 나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슛 횟수를 볼까요? 살라는 134번 중에서 23득점을 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슛 80번에서 23득점을 했어요. 정확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배출한 12번째 나라가 됐다는 거. 야 진짜 대단한 날이네요 오늘. 이거 보려고 사실 내가 전날부터 좀 몸이 좀 피곤하고 지금 그 인중에 좀 흉터 좀 나고 그랬는데요. 그걸 감안하고 경기 봤어요. 아 맞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좀 몇 경기 쉬었죠. 근데 손흥민 선수도 코로나 때문에 몇 경기 쉬었고 살라도 시즌 막판에 부상으로 조금 쉬었어요. 사실 그 점을 감안하면 시즌 막판에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서로 비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살라까지 투입을 하면서 결국 살라도 한 골을 넣고 이겼죠. 근데 경기 초반 맨시티가 아스톤빌라한테 한 골을 먼저 먹으면서 설마 했는데 결국 맨시티도 뒤집었죠. 사실 맨시티도 좀 시즌 막판에 위험하긴 했어요. 레알마드리드한테 챔스 준결승에서 털렸던 그 충격 때문이었는가 맨시티도 마지막에 뭔가 깔끔하게 우승하지는 못했는데 결국 힘들게 우승하긴 했어. 나 마지막까지 기다렸었잖아. 아스톤빌라 설마 이거 마지막에 극장골로 동점 만들어주나요? 했는데 그런 경우의 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잘했어요. 맨시티도 그래도 마지막에 트로피 지키려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든 이겼고, 그 리버풀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봐요. 리버풀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살라도 몸 상태가 그렇게 운전하진 않았을 텐데 투입까지 했잖아. 살라 안 넣었으면 리버풀 못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결국 클럽 감독은 이번 시즌에 선수 교체하고 나면요 꼭 뭔가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다. 클럽 감독의 이 용병술은 진짜 아우 안타깝다. 하필이면 자서 못 봤대요. 5-0으로 이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두 골 넣었어요. 아우 어떡해요. 진짜 이 마지막 경기를 꼭 봤어야 됐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경기였는데 안타깝다. 중계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 틀어드릴 순 없네요. 알아서 찾아서 보시고. 와 근데 진짜 여기 최다 득점 손흥민 선수 사진 딱 걸린 거 아 박수. 어쨌든 토트넘은요 그래도 마지막 경기를 되게 행복하게 끝냈어요. 손흥민 선수의 그 득점왕 시상식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는 경기를 와 그래도 이거를 라이브로 봤어. 맞아 살라가 좀 찝찝할 것 같아요. 살라는 도움왕도 땄지만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그 골로 팀이 4위로 확정 짓는데 그래도 힘을 보탰잖아. 근데 지금 살라 입장은 본인이 시즌 막판에 그 다친 것 때문에 결국 우승 놓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라가 본인은 좀 찝찝할 것 같아. 어쨌든 살라도 살라 때문에 그 놓쳤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살라가 후반기에 좀 득점 속도가 좀 많이 더뎌졌잖아요. 그 시기에 리버풀이 치고 나가지를 못했거든. 살라의 그 득점력이 좀 저하된 시기인데 최종 순위는 이렇게 됐어요. 이거 경기 보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했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이 1, 2, 3, 4, 5, 6, 7은 안 바뀌었어요. 4위까지 챔스가 확정됐고 이게 프리미어리그 보면요 챔스 안정권은 승점 70점인 것 같아요. 원래는 5위가 유로파고 그리고 FA컵 우승팀이 유로파였지만 FA컵 결승에 리버풀이랑 첼시가 올라섰기 때문에 그 티켓이 맨유한테 왔어요. 원래 6위한테 줄러던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갖고 가게 되죠. 아 맞아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그 감독이 꼭 경기 후반에 빼더라. 팀 내 득점 1위를 계속 뺐어요. 보르도 결국 91실점으로 꼴찌했죠. 보르도 91실점째 하는 거 그거 보면서 진짜 저런이 꼴찌지 생각이 났는데요. 황의조 선수는 다른 팀 에서 좋은 계약 제시해줘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황의조 선수는 안타까워요. 역시 손흥민 선수를 보면 골 넣는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손흥민 선수 득점왕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토트넘의 주전 스트라이커는 해리케인이에요. 그 센터 스트라이커는 해리케인이고 서로 넣고 도와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된 거야. 근데 황의조 선수는요 옆에서 못 받쳐주잖아. 그게 손흥민 선수랑 황의조 선수의 차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모로 이번 프리미어리그는 역대급 시즌이었죠. 어쨌든 진짜 국뽕 차오르는 날이긴 하다.